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네 삶이 녹아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부근한 그곳으로 골목의 맛을 찾아 출발합니다.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곳은 충남 금산입니다. 일단 금산 하면 인삼이 유명하지요. 그런데 금산 추부면이거든요. 추부면은 또 깻잎이 유명하고 추부면 중에서도 마전입니다. 마전이는 유명한 골목이 있지. 오늘 가보겠습니다. 야, 10월이라서 그런지 아침에는 추워. 추워.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4일과 9일에 열리는 5일장이 열렸습니다. 장이 크진 않지만 정겨운 느낌이 물씬. 어르신들이 밭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들이 반갑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건 뭐 농사 지으신 거예요? 네, 농사 친 것만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 가져오셨네요. 예예. 예. 언제 따신 거예요? 아침에 따고 어제 저녁 때도 따고. 마전에 오면 추어탕 골목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건 어디예요? 추어탕이 뭐 여기저기 있으니까 어느 집이 맛있다고 상담 못하겠어요.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네. 한 20집 멀치 되지 않나 싶어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마전 추어탕 골목. 아니나 다를까 눈을 돌리는 곳마다 추어탕집 간판입니다. 여기 점심시간 되면 사람들 많이 오죠? 네. 여기 주차장 꽉 찰 상황이니까요. 그래요? 잘 되다 보니까 저 집 생기다 보니까 유명해진 거죠. 일단 한 집이 먼저 장사가 잘 되니까 네.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막 추어탕집이 원래 생긴 거예요? 원래 우리 한국 사람 그렇잖아. 누가 잘 되면 또 옆에 갖다 차리잖아. 마전리 추어탕 골목의 유래를 동네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추어탕에 추어면은 뭐 한 집이 있었어요. 아, 네. 한 집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한 집에 전주식당이라고 네. 그 양반 아주머니가 전주에서 와서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양반들은 이제 그 오래돼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럼으로써 이제 말하자면 그 양반들이 이제 추어탕이 유명해지면 있겠나 그죠? 한 번에 이제 그 식당 마동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좀 털이 잡혀서 추어탕 지역이 아주 유명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초창기부터 골목을 지켜왔다는 한 식당 그 맛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다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거 다듬고 있어요. 열무. 열무? 열무 이거 다듬어서 이제 겉절이 해갖고 손님들 놔드리려고. 이건 이제 밑반찬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밑반찬이요. 열무김치? 예. 우리 아들이 네. 네. 대전서 퇴처장을 하는데 네. 옆에 공간이 있어서 그걸 농사를 지어서 어찌 보내준 거예요. 엄마 이거 해서 손님들 놔드리라고. 추어탕이께 많이 낫나고 여러 가지 대까지. 그렇게 나서 나는 고추장도 내가 끓여서 하고 내가 지금 40년이 넘었거든요. 추어탕 집 하신 지가요? 예. 40년 전 어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추어탕을 끓여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미꾸라지를 끓이는 방법은 물론 고추장 양념과 밑반찬까지 집에서 먹던 그대로 만드신다고 합니다. 처음에 추어탕집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하는 거 해봐갖고 옆에서 지켜보다가? 그렇지. 네. 보고서 이제 내가 이제 결혼해서 살다가 마전에 가게가 하나 빈다고 야. 내가 그럼 초탕 가서 초탕 장사나 하자.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내가 혼자 했지 뭐. 그때만 해도 주변에 초탕 집들이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두 집인가 밖에 없었어. 나하고 셋 집. 어느새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뀌고 이제는 다시 며느리에게 맛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전해지는 초탕이죠. 그러면 1대 사장님, 2대 사장님. 그렇게 하면 되나요? 네, 맞죠. 어머니, 며느리, 네, 네. 1대 사장님, 2대 사장님. 2대 사장님은 원래 고향이 어디세요? 전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네. 여기 시집을 오신 거예요? 네, 네, 네. 내가 직접 또 이렇게 어머님을 도와서 가게를 네. 운영할 줄은 모르셨던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또 어머니 옆에서 또 함께 하기로 하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사람도 안 두고 혼자서 한 5년을 혼자 하셨어요.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옆에서 보니까 같이 해야겠다,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같이 하게 됐죠. 40년 넘게 지켜지고 있는 추어탕의 맛.
상차림을 보니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푸짐하게 담은 추어튀김과 인삼튀김, 밑반찬까지, 그리고 뽀글뽀글 오늘의 주인공 추어탕까지 입장 완료. 15만년의 골목의 맛 추어탕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일단 뭐 밑반찬 상당히 정갈하고요. 좀 구경시켜드릴게요. 이야, 이거를 직접 우리 어머님께서 다 만드신 밑반찬인데, 뭐 백반집의 밑반찬이라고 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정갈하고, 그 다음에 또 사이드 메뉴 별미 이 추어튀김. 야, 이것도 이제 생물을 이용해서 생미꾸라지를 이용해서 직접 튀김옷을 묻혀가지고 튀겨낸 거고요. 그리고 금산이니까 빠질 수 없는 인삼튀김. 아, 통통하다. 와, 인삼튀김. 이것도 또 먹어줘야죠. 에피타이저로 선식으로 한번 먹어줘야 되고. 그리고 오늘의 메인 메뉴 추어탕. 오, 와, 푸짐합니다. 오, 안에 부추가 많이 들었네. 오, 추억 미꾸라지가. 아, 전부 다 갈아서 넣으셨구나. 이건 믹스기로 가는 거 아니야? 그쵸, 믹스기로 하지. 믹스기로 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믹스기로 안 가라, 아까처럼 걸러. 우리는 소쿠리로, 이거 설렁설렁설렁 소쿠리로 걸러지. 절대 이렇게 손님이 많아도, 어떤 때는 막 단체 좀 4, 50명씩 와도 다 손이를 걸러서지 믹서도 안 갈아요. 우리는 30명 온다면 30명 같이 그대로 막 끓이고, 10명도 10명대로 끓이지 많이 끓여서 냉겨서 대체 손님을 안 주거든 우리는. 사장님의 자부심이 듬뿍 담긴 추어탕. 이전에 먹던 추어탕과 조금 달랐습니다. 안에 막 시래기 넣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여기 추어탕은 부추가 가득 들어있어요. 주로 정구지를 많이 써요. 비싸도 정구지가 사는 게 좋잖아요. 어? 그러고 보니까 들깨가 없네요. 들깨 가루가 없어. 달라면 드려. 타 잡수라고. 저기서 빠서 저렇게 담아놔요. 달라 안 달라는 사람은, 우리 거 잡순 분은 안 먹어요. 근데 들깨 넣고 잡순 분들은 와서 들깨를 찾죠. 그럼 드려야 돼. 저도 오늘은 들깨 가루를 넣지 않고 먹어보겠습니다. 부추와 고추장으로 맛을 낸 매콤한 추어탕이었는데요. 얼큰하면서도 개운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한 입, 두 입 맛을 음미하며 먹다 보니 뚝배기를 싹싹 비웠네요. 자, 오늘도 한 뚝배기 그리고 한 공기 깔끔하게 비웠습니다. 오, 맛있네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은 다 빼고 딱 필요한 것들만 안에 넣어서 선택과 집중을 잘했습니다. 깔끔한 그리고 개운한 추어탕입니다. 그런데 추어탕만으로는 왠지 허전한 이때, 미꾸라지 한 마리를 통째로 튀겨 먹는 추어튀김. 바삭하면서도 고소해 헛헛한 가을 입맛을 돋워줍니다. 야, 안에 뼈 같은 거를 하나도 가시를 안 발랐을 텐데도 이물감이 전혀 없네요. 이 통통한 미꾸라지 살이 그대로 느껴지고, 오, 바삭하면서도 안에 있는 살들의 그 식감들 고소하고, 그다음에 이물감들이 없어요. 금산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인삼이죠. 인삼 한 뿌리를 통째로 튀겨낸 인삼 튀김까지 잘 먹었습니다. 마음적으로 여러분들을 될 수 있으면 맛있게 드시고 가게 그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죠. 뭐 딴 건 없어요. 추어탕 한 그릇에 담긴 진심, 금산 마전리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스무 곳의 추어탕집이 모여있는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40년 넘게 구수하고 진한 추어탕의 맛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살이 올라 더 맛있다는 미꾸라지. 영양이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는 물론 노인의 원기 회복에도 그만입니다. 올가을 추어탕 한 그릇으로 가족들의 건강 챙겨보시죠. 작은 시골 마을인 보은군 회인면에
라이더들이 모였습니다. 라이딩 문화와 회의면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퀼러스 페스티벌. 모두 달릴 준비 되셨나요? 본 페인으로 출발! 브룸 브룸! 보은군 회인면,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오늘은 제1회 퀼러스 페스티벌이 열리는 날인데요. 어떤 축제인가요? 저희가 행안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서 올해 라이더타운 회인아이라는 마을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축제입니다. 회인의 길목인 키발령을 달리는 라이더들이 내는 소음 등으로 주민들은 불만이 많았다는데요. 라이더들과 주민들의 거리를 좁히고 회인면의 매력도 알리기 위해 지역 청년들이 나선 거랍니다. 17년식인데 18년도에 30분. 느낌이 좀 이상해가지고 이게 체인이 너무 탱탱하게 타이트하게 돼. 페스티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스는 전문가가 오토바이를 직접 점검해 주는 곳입니다.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뭐 이렇게 볼 것도 좀 있고 뭐 먹을 것도 있고 덕분에 저희 점검도 잘 받고 뭐 좋습니다. 한쪽에서는 라이더 용품을 사고 파는 부스도 마련됐는데요. 개성과 취향이 담긴 물건을 구경하는 재미는 물론 필요한 라이더 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 사람들의 발길을 끄는 건 당연하겠죠. 이 헬멧은 저도 탐나네요. 깨끗하게 사용한 것들은 실증나서 바꾼다든가 하는 것들은 다시 재활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굳이 새 거를 이제 산다는 것보다는 중고로 이제 사서 또 사용하다가 나중에 또 판매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리사이클링이 되면 여러모로 이제 좋지 않을까 합니다. 축제장에 누가 이렇게 멋진 차를 주차해뒀나 했더니 어느 한 작가가 만든 커스텀 차와 바이크랍니다. 정말 화려하고 멋진데요. 이분도 커스텀 차량에 반하신 것 같죠? 지금 자세히 보니까 그 랩핑도 그 세세히 보면은 여기 무늬가 굉장히 이쁘네요. 빨간색에 금 잘 어울립니다. 네. 오토바이에 이런 문양을 좀 하신다면? 네, 제 오토바이는 이제 어쨌든 뭐 그렇게 CC가 큰 오토바이는 아니고 또 작다 보니까요. 좀 더 아기자기하게 좀 화려하지 않고 좀 깔끔하게 이렇게 꾸미고 싶습니다. 페스티벌에서는 특별한 캠페인도 펼쳐졌는데요.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을 쓰고 교통수칙도 지키며 조금 더 안전하게 라이딩을 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겁니다. 지금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피발령으로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사건 사고들도 조금 이렇게 일어나는 편이고 그래서 사실 마을 주민들부터 좀 자연스럽게 라이더들하고 좀 친해지자라는 의미로 좀 시작한 퍼포먼스고요. 저희가 뭐 이제 안전장비 착용한다든지 마을에 지나갈 때는 주민들하고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아주 좀 이렇게 캐주얼한 약속을 좀 서로 하자라는 의미로 지금 만든 캠페인이고요. 잠시 후 굿라이더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퀼러스 페스티벌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라이딩 전 헬멧과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하나, 라이딩 전 안전점검을 한다. 우리는 늘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라이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라이더 선언문을 낭독하고 앞으로 안전수칙을 잘 지키겠다는 약속을 담은 굿라이더 배지도 수여합니다. 이 캠페인 룰은 이 마을에서 직접 짜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직접 다 만들었습니다. 라이더분들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저희가 약 7개 정도 되는 약속을 만들었어요. 저희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거랑 텍스트로 봐서 자기의 이름을 쓰는 행위를 하는 거랑은 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배지가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좀 본인들이 좀 조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부러 좀 나눠드린 것도 있습니다. 청주와 보은 회인을 잇는 곡인 피발령. 아름다운 산세와 구불구불한 길을 즐길 수 있어 휴일이면 전국에서 수십 명의 오토바이족이 몰려들 정도로 인기가 좋답니다. 회인면의 특별한 점은 라이더를 주제로 마을을 변화시키고 있는 청년들이 이 축제를 기획했다는데요. 피발령이라는 곳과 아주 가까운 한 약 10분 거리에 있는 마을이 이제 저희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곳이고요. 라이더들과 함께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이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하고 같이 이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 8번의 이제 지역사리 프로그램과 지금 진행하고 있는 휠러스 페스티벌 축제 1회를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을 사업 계획 안에 두고 있습니다. 회인으로 귀농귀촌한 평균 연령 30대의 청년들, 마을에 재밌는 공간도 만들고 회인변도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는 바람에도 활기차지. 대단하게 좋고 우리 회인면이 너무너무 발전할 것 같아. 진짜 너무 좋아. 제가 사실 처음에 가장 여름까지 가장 많이 했던 게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김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김한솔입니다 였어요. 그 나중에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야 너는 무슨 선거 나가려고 그러냐 라는 농담도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저는 이제 이 마을에 빠르게 익숙해지고 또 이제 원 주민이신 어른들한테 많이 이제 익숙한 사람이 되고자 좀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였고요. 현재는 이제 뭐 저희가 행사한다 뭐 아니면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먼저 나서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주민들과 청년들이 함께 준비한 플러스 페스티벌 아이들을 위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페달 없는 자전거로 발로 땅을 디디면서 달리는 자전거 대회. 누가 누가 빨리 달릴까요? 1등 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아빠들 남아주시고요. 자, 아빠들 남아주시고. 2, 1, 출발! 빨리 가! 어째 달리는 아이들보다 부모님들이 더 신이 난 것 같죠? 우와 빨라요 빨라 아빠 더 빨리 뛰어가요 추억을 담고 있는 부모님들도 열심히 달립니다 자 현재 선두에 차가워 29호 유효하주 1등 했는데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해야지 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예쁘게 아들아 오늘도 고생 많았어 1등 축하해 축하해 아들아 여기 쳐다봐야지 여기 금메달 그래 금메달 오토바이를 타고 천천히 달려 가장 늦게 도착하는 참가자가 우승하는 거북이 라이더 대회도 열렸습니다 항상 빠르게만 달렸던 라이더들 천천히 달리는 게 어색해 보이는데요 거북이 경주라는 대회인데요 저희가 라이더들을 생각하면 되게 약간 빠르고 좀 이렇게 소음도 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준비한 대회입니다. 보시는 분들도 꽤 이제 응원해 주시면서 좀 재밌는 광경들을 좀 자아내는 그런 좀 위트도 있는 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작! 땅에 발이 닿으면 안 되는 규칙을 지키며 균형을 잘 잡아봅니다. 따갔다. 한 번 나왔습니다. 이제 반응해요. 그렇지, 거리! 예, 3분 42초 점프하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아무래도 스피드 체질인 것 같아요. 발을 이게 안 닿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 라이더네. 페스티벌을 찾은 사람들을 위한 재밌는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술 공연입니다. 아이랑 같이 왔는데 이렇게 볼거리도 많고 뭐 체험할 것도 있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회인이 좀 더 넓게 젊은 사람들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와서 아이들하고 함께 뛰어놀고 아이들도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전입 인구가 약 30명이 늘고 또 생활 인구가 약 1만여 명이 느는 그런 마을이 되고 싶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찐으로 생각하는 마음은 진짜 이 마을을 지나가는 라이더나 또 새로이 이 마을을 발견한 청년들이 오래오래 이제 머무르고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인으로 많이 놀러오세요! 건강한 라이딩 문화도 알리고 회인만의 특별한 매력도 전한 휠러스 페스티벌! 브룽 브룽! 제2회 휠러스 페스티벌에서 우리 또 만나요! 한동 일대가 음악과 함께 들썩들썩 특별한 가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경주 핫플레이스에 힙함이 더해진 그날의 기록 지금 공개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가을날 황남동 일대가 오늘따라 더 활기를 띠는데요. 줄을 서서 손목밴드를 받아가는 사람들,
오늘 무슨 날인가요? 저희 황남동 카니발 왔고 황리단길 일대에서 이제 밴드들이랑 가수들 공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서 왔고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경주에서 펼쳐지는 공연들 좀 궁금해서 네, 보러 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양한 뮤지션들과 함께하는 황남동 카니발이 열렸습니다. 무려 13개 팀의 아티스트가 11개의 공간에서 공연을 펼치는데요. 작은 동네 책방에서부터 한옥 식당의 뒷마당까지 오늘 하루 공연장으로 변신한 황남동의 상가들, 황남동 카니발의 색다른 무대들을 찾아가 볼까요? 첫 번째 무대는 50년째 황남동을 지키고 있는 경주 최초의 다방인데요. 오늘 이곳에선 포크 뮤지션 천용성의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맛이 없었던 팥빙수 옛날 생각나요. 빨간 의자와 쌍화차가 인상적인 다방.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에 오늘은 젊은이들이 가득 모여 색다른 풍경을 자아냅니다. 행복한 마음만큼 무서웠어. 참 좋네요. 젊은 사람들 보니까 좋은데요. 저는 우리 다방에 나이 드신 분들만 오셔가지고 좀 한데 오늘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황남동 카니발의 두 번째 이색 무대. 다방에 이어 이번엔 시장이다. 밖에서 봐도 안에서 봐도 여기는 시장 안 치킨집이 분명한데 화려한 미러볼이 등장하고 사람들이 모이더니 국내 최초, 아니 세계 최초 치킨집 DJ 시작! 분위기 어때요? 너무 좋아요! 색다른 음악으로 치킨집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들은 누구? DJ 신타와 미미를 소개합니다. 저희 팀은 이제 아시아 음악을 아시아 음악 팝을 소개하는 팀이고요.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도 있는데 친근하지만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는 아시아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집에서.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벤트라서 더 뜻깊은 것 같아요. 아티스트에게도 관객에게도 색다른 경험으로 기억될 황남동 카니발의 이색 무대들. 덕분에 경주 황남동 구석구석의 매력을 더 잘 만나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황리단길의 핫플레이스, 카페도 빠질 수 없습니다. 카페의 문을 모두 오픈한 이곳에선 요즘 한창 주가 상승 중인 신예 아티스트 널디나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리와 공연장의 경계가 사라진 무대에서 지나가던 사람들도 멋진 음악에 잠시 쉬어갑니다. 실내 공연장에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실외와 실내의 경계가 없는 이런 공간에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공연이니까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좀 색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이렇게 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뭐 어울려가지고 하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게 오직 경주. 황남동 카니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무드 아닐까요? 황남동 카니발의 이색 무대는 계속됩니다. 이번엔 아름다운 한옥 북카페 마당에서 윈디시티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노을지는 가을의 경주와 한옥 북카페, 그리고 윈디시티 음악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다들 이 축제를 행복하게 즐기는 표정이죠. 하나하나 한 군데 찾고 하니까 다 너무 좋았고, 지금 여기가 벌써 네 번째 오는 건데 또 다음도 기대되고 그러네. 동네가 되게 예뻤고 구석구석 볼 것도 많아서 뭐 공연 기다리는 중간중간 지루하지 않게 잘 보낸 것 같아요. 오늘 어떠세요? 신나십니까? 네, 신나요. 인사해. 11곳의 상인들이 공간을 활짝 열어준 덕에 황남동 곳곳에서 멋진 공연이 펼쳐질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관객들은 경주 그리고 황남동의 매력에 더 푹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가을날의 경주, 황남동 카니발에 와보고 싶어지지 않나요? 작년에 비해서 관람객도 정말 많이 늘었고요. 사실 저희 입장에선 첫 번째 유료 공연이었는데 매진이 되어서 너무 기쁘게 행사 잘 치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계획은 공간이 좀 더 많이 늘어나서 아예 이렇게 한 구역을 페스티벌의 거리로 만들고 싶은 계획은 있어요. 그리고 경주를 좀 세계에 있는 뮤지션들한테도 좀 알려주고 싶거든요. 내년에는 해외 라인업 섭외 계획도 있습니다. 저희 황남동 카니발 2회차인데요.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황남동 카니발 화이팅! 멋진 뮤지션들과 아름다운 공간이 만나 환상적인 시간을 만들어내는 경주 황남동 카니발. 내년 가을에도 함께해요.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요즘 답답한 마음 털어내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시기인데요. 아, 눈부셔. 아, 좋다. 이 자연의 소리, 이 가족들 떠드는 소리. 와, 아름다워. 와, 요즘 여러분 많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 계절을 즐기기 위한 캠핑 많이 하실 텐데, 근데 이 캠핑 안전하고 즐겁게 즐기는 거 중요하잖아요. 저와 함께 안전하고 즐겁게 즐겨보실래요? 날 좋은 가을날, 답답한 도심을 떠나 자연 속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청정 자연에서 만나보는 캠핑의 매력. 캠핑의 성지 원주에서 즐기는 캠핑 페스티벌로 떠나봅니다. 들어서는 입구부터 멋진 풍경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반겨줍니다.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캠핑이 진행되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행사일까요? 이거는 야영장 활성화 사업으로 이제 코로나19 이후 야영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원주에서도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은 체류형 관광객 활성화 측면에서 시작은 사실 7-8월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11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야영객 야영장에서 뿐만 아니라 원주의 유명한 관광지인 그랜드밸리 그리고 전통시장 강원가면까지 연계된 시대투어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진짜로 그 야영장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라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니까요. 원주시 야영장 많이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주시 관내 야영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원주 지역 16개 캠핑장들이 연합해 원주시의 청정 자연 환경 속에서 힐링을 찾을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한 건데요. 던지기를 아, 네, 정답 축하드립니다. 자, 되셨나요? 안 되신 분?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쓰냐? 텐트나 이런데 그 고리에 걸거나. 첫 번째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바로 캠핑 안전 교육. 텐트 매듭 활용법을 배우고 모닥불 피우는 법도 배웠는데요. 즐거운 캠핑을 위한 필수 교육이죠. 아, 제가 진짜 줄 감는 것도 배워보고 여러 가지 캠핑의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안전 교육을 하시는 목적이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최근 그 캠핑 문화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다양한 사고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캠핑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기 문화관광체육부나 그다음에 그 관광공사에서 안전에 대한 지침들을 몇 가지 안내를 해드려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고 작은 다섯 가지, 열 가지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 가족이 함께 안전한 캠핑을 저 이런 자연에 오셔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목적을 두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우리나라가 이제는 거의 캠핑 국가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캠핑을 하시는데 보시는 분들한테 안전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 한번 주세요. 안전은 가족이다. 가족은 아빠, 엄마, 아이들이 있고 그렇게 하나의 가족을 이루잖아요. 근데 안전이 위협받으면 그 가족도 파괴되거나 없어지니까 안전은 가족이다. 캠핑을 성공적으로 즐기기 위해선 추억을 쌓기 이전에 안전한 캠핑이 우선이겠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사용법까지 제대로 배웠습니다. 아니 근데 확실히 여기 지금 가족 단위가 많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런 거 미리 신청하시는 거예요? 뭐 이제 녹색창에서 야영장 연합회 원주시 캠핑협회라고 치시면 거기 안에 공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넓히셨습니까? 좋아요. 자, 율동 간단한 동작 한 두 가지만 배우고 한번 해볼 건데요. 최근 캠핑의 성지로 떠오르는 원주는 맑은 공기와 자연으로 특히 가족 단위의 캠핑러들이 많이 찾는 지역인데요. 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만큼 자연 속에서 즐기는 체험들이 한가득. 푸른 들판에서 즐기는 가족 레크레이션이 진행됐는데요. 그 밖에도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체험들이 가득하죠. 오늘 참여한 가족분들 중에 제일 눈에 띄셨거든요. 아, 네. 네, 아직도 풍선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계신데 네네. 뭐가 제일 재밌으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장디 광장에서 올릴 수 있는 게 제일 좋았고 그 두 번째로 이런 안전 캠핑에 맞춰가지고 소화기나 뭐 안전사고 예방해서 했던 프로그램 그리고 지금처럼 리크레이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다 재밌고 좀 즐기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온 캠핑에 신이 난 아이들.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오늘만큼 더 좋은 추억이 있을까요? 가족들이랑 여기 나와서 네. 캠핑도 하고 여기 풀밭에서 막 뛰어놀고 이러니까 여러... 너무 좋아요.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지 물어봐도 돼? 가지고 넘어져서 멍들어서 피나는. 넘어져서 멍들어서 피나면 어떡하냐는데. 아, 어떡해, 귀여워. 우리 친구들, 네. 오늘 캠핑장 왔잖아요. 네. 맛있는 것도 먹고, 네. 신나게 뛰어놀고, 네. 기분이 어때요? 몰라요. 몰라요? 둘이 무슨 사이예요? 둘이 이렇게 친구, 몰라, 친구야? 말빨이야. 야, 너 아까 여기 진대문을 떴단 말이야. 방해해서 미안해요, 친구들. 뛰어노는 게 제일 좋은 귀여운 꼬마 친구들의 한껏 즐거운 시간. 아이들이 직접 고구마도 골라보고 나무로 목공예품을 만드는 색다른 체험도 진행됐습니다. 혹시 여기는 지금 어느 지역인지 알고 왔어요? 그냥 엄마 따라온 거예요? 어느 지역인지는 알고 왔어요. 어딜까요? 강원도 치야? 치약 뭐지? 그래 원주시 원주 원주 맞나? 정답 원주. 강원도 원주시 여기 네. 어떤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여기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가족들끼리 같이 캠핑 나온 거 맞아요? 네. 혹시 캠핑이 뭔지 뜻을 알아요? 그건 몰라. 그건 모르겠어? 텐트는 뭔지 알아요? 텐트? 우리가 캠핑 갔을 때 그쪽에서 밥 먹고 자는 곳이에요. 어머님, 우리 따님이 답변을 너무 잘하네요. 혹시 여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캠핑장들은 자주 오시는 편이세요? 네. 왜요? 시원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도 다들 많고 좋아요. 아이들이 놀기가. 아, 아이들이 놀기 좋군요. 아니 요즘 원주시가 캠핑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대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전국에서 막 다들 오신다고 하는데 근처에서 오시는 거잖아요. 네. 우리 원주시 캠핑 사이트로서 어떤지 좀 자랑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키즈 캠핑장도 많고 힐링 캠핑장도 많고 애견 캠핑장도 많으니까 저희는.
일단 원주 강원도 원주 것만 다녀도 한 2, 3년은 골고루 잘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아, 공기 좋고 산도 많고 우리 친구들이 놀 수 있는 곤충도 많으니까 강원도로 캠핑 많이 오세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 캠핑의 꽃은 밤이라 했던가요? 캠프파이어와 바베큐 시간을 빼놓을 수 없겠죠. 갬성이 피어오르는 시간, 본격적인 캠핑은 이제 시작인데요. 똥돼지네. 돼지라고. 돼지. 깨워야겠다. 어린 친구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마술쇼와 버블쇼를 끝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의 밤이 아름답게 저물어갑니다. 캠핑을 즐기기 좋은 계절, 가을. 여러분도 산 좋고 물 좋은 원주로 캠핑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캠핑의 성지 원주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캠핑 즐기세요! 어쩌지? 버릴까? 말까? 여러분의 장롱 속에도 이런 가방 하나씩 다 있으시죠? 그냥 쓰자니 너무 해줬고 버리자니 아깝고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아니 왜 없겠어요? 유행이 지나거나 낡았다고 무조건 버릴 순 없겠죠? 추억이 깃들어 있거나 버리기 힘든 물건이라면 다시 고쳐 쓰면 됩니다. 헌 물건도 새롭고 특별하게 대변신시키는 금손, 리폼의 달인들이 있으니까요. 손때 묻은 오래된 가구부터 유행이 지나 들지 않는 가방까지 놀라운 리폼의 세계를 만나봅니다. 이 가방 쓸 수 있을까? 오, 여기네. 리폼의 달인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달려간 이곳. 달인의 손만 거치면 그 어떤 가방도 요술처럼 새롭게 대변신한다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제대로 찾아온지 모르겠네. 네. 아, 가방이라고 많이 읽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저 집에 좀 굴러다닐 가방이 있는데 네네. 이걸 버리기엔 좀 아깝고 네. 쓰장이 너무 해져가지고 네. 요거를 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리폼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리폼? 네. 아, 리폼이라고 하면 이걸 그냥 뭐 고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수선의 개념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다 보면 네. 카드 지갑이나 네. 키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재탄생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와, 많은 분들이 좀 리폼 오시나요? 나이대 젊으신 분들이 네. 요즘 좀 많이 찾아주세요. 아무래도 버리는 것보다는 네네. 재사용하면서 모든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지구를 또 네네. 아끼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여기를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정말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금 네. 많이 상해서 어떻게 좀 재탄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금손이 우리 사장님의 손에서 이 가방이 어떻게 재탄생이 되는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선 가방의 가죽을 해체하는 작업을 해주고요. 오래 사용해 오염이 남아있는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다음은 집중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작업, 가죽 재단입니다. 야, 지금 제가 가져온 가방이 다 분해가 됐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고가의 물건들이 많이 가져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되게 주의할 점이 많겠어요. 우선 재단할 때 실수를 하면 가죽이 상하기 때문에 여러 번 계산하고 나서 꼼꼼하게 잘라야 돼요. 대체적으로 그 오시는 분들이 가방이라는 걸 들고 오게 되면 네. 야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바로 어느 정도의 좀 계산이 좀 되시나요? 우선 가방 사이즈 보면 지금 계산이 됩니다. 기대가 되는데 네. 더 집중해서 봐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단을 마친 가죽에는 다른 색상의 가죽을 덧댄 다음 가죽이 잘 붙도록 접착 작업을 해줍니다. 이제 꼼꼼하게 바느질로 마무리해주면 헌 가방의 판골 탈퇴, 카드 지갑과 키링이 완성됐습니다.
제가 처음 가져왔던 가방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너무나도 예쁜 키링이란 지갑이 나왔는데 여러분도 더 늦기 전에 집에서 굴러다니는 가방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재탕생 시켜보세요. 자, 이번엔 어떤 리폼의 신세계가 펼쳐질까요? 망가지고 낡아서 볼품 없어진 가구, 집집마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골칫거리인데요.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허언 가구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리폼의 달인이 있으니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제가 리폼의 전문가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는데 이곳은 어떤 걸 리폼하는 곳이죠? 쇼파 판매도 하고 리폼도 하는 곳입니다. 쇼파 리폼? 예예. 와, 지금 이곳에 뭐 어떤 의자든 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그렇죠. 아, 그럼 뭐 작은 의자부터 큰 의자까지? 예예. 그럼 여기 의자 있고. 요거 지금 본인이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기 뭐 하겠지만은 요건 거의 이제 폐품입니다. 근데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철제가 돼가지고 이게 엄청 짱짱한데. 지금 쿠션도 많이 지금 사이드나 많이 좀 죽어 있는 상태이고 여기 좀 많이 앉았거든 지금. 그렇죠. 네,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이고. 자, 과연 의자가 어떻게 탈바꿈이 되는지 의자 리폼의 세상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집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는 가구. 그렇다 보니 가구의 색을 바꾸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구 리폼을 찾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단순히 색상만을 바꾸는 것이 아닌 오래되어 꺼진 쿠션감까지 살려주는데요. 거침없이 움직이는 달인의 손. 몇 번을 뚝딱거리자 도저히 회생 불가였던 헌 의자가 순식간에 새 의자로 재탄생합니다. 자, 드디어 의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의자가 맞나 싶지 않습니까? 예. 와, 이거 인디오 가죽 의자 덮으니까 완전 새 거가 됐어요. 예예. 야, 이거 10년에 쓰겠는데요? 10년 넘게 쓰죠. 와,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 요, 아니. 의자만 리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이 내 인조 가죽이 씌워져 있는 거는 모든 게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트랙터부터 해가지고 뭐 요트 이런 부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찾아오십니다. 진짜 A부터 Z까지 불건한 게 없기 때문에 진짜 의자 리폼하실 분들은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직접 보니까 의자 리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테이블을 새롭게 리폼할 수 있으려나? 근데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되네. 셀프 인테리어가 유행하면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쓰임새에 따라 가구를 내 마음대로 제작할 수 있고 간단한 작업만으로도 새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 직접 만드는 목가구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게다가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희소성이 만족감을 더합니다. 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제가 이곳에 테이블을 가져오면 리폼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정확히 찾아온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야,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저희는 이제 가구 제작도 하고 네. 교육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 나무와 관련된 곳이구나. 네. 나무와 관련된 일을 했을 때 가장 큰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집안 가구를 직접 다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좀 메리트가 큰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가구는 다 사장님 손으로?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소파 빼고는 다 제가 직접 만든 것 같습니다. 웬만한 집에 있는 거 다 만드신 거네요. 네, 그렇죠. 우와, 대단하시. 그럼 제가 이 테이블을 지금 집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야, 이건 시간 지나다 보니까 유행도 지난 것 같기도 하고 새롭게 재탄생을 시킬까 하는데 가능한 일이죠? 네, 가능하죠. 목가구를 어떻게 리폼할지 디자인을 정하고 나면 가장 먼저 목가구를 해체한 후 나무의 결이 상하지 않게 재단해줍니다. 다음은 재단 후 거칠어진 면을 부드럽게 다듬어주고요. 나무 못으로 재단한 나무들을 하나하나 연결해 고정해주는데요. 이제 조립 끝났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네, 이제 마감재 바르고 네. 이제 오늘은 이렇게 네. 끝이 나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마감재? 네. 마감재가 뭐죠? 유성 바니쉬, 수성 바니쉬. 마감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리막 코팅제라든지 바니쉬라든지 천연 오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는 이제 차탁으로 쓰신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천연 오일을 발라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오일 한번 발라볼까요? 네. 네. 마감재는 원목을 코팅해 목재의 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마감제를 바를 때는 목재의 결을 따라 얇게 바르는 것이 포인트. 헌 가구의 놀라운 변신, 정말 멋지죠? 자, 이제 와, 완성품이 나왔습니다. 오, 처음 제가 가져왔던 거랑은 일단 빛과 물체가 달라요. 이렇게 만든 거니까 상당히 뿌듯함이 있네요. 야, 오늘 제가 리폼 전문가 세 분을 만나봐서 리폼에 도전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저의 삶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낡고 오래된 것이 있다면 이렇게 리폼해서 새롭게 한번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도 리폼에 도전하세요!